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기 지존 이 시대 최고의 명 MC 심현석 최은경 씨를 소개합니다. 네, 늘 우리들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는 뚱스 무대 잘 봤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끼와 재치로 똘똘 뭉친 개인기의 소유자들 많이 나와 있죠. 예, 첫 번째 참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기 페스티벌의 뉴페이스 김세준 군의 차인표 콘서트 버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차인표입니다. 아, 제가 진행하는 콘서트에 오신 걸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아, 첫 번째 예,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박효신 씨입니다.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투자인 완료세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예, 아, 박효신 씨 정말 노래 잘 부르시죠? 예. 아, 그럼 이번에는요, 박효신 씨가 신나는 댄스곡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슈퍼맨, 슈퍼맨, 어젯밤 우리 아빠가 나. 아, 예. 그러면 마지막 게스트로요.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혁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아.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가자는 네. 맹구 개인기 열전을 보여줄 임인환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손이 배울 시간이 있어. 어,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지? 선생님? 선생님, 너 못 오냐? 예, 아, 선생님, 오늘 소리 배울 시간이잖아요. 어, 지금 내가부터 소리 한 대 할 테니까 따라 해봐라. 쑥대머리 귀신 형용. 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쑥대가리. 대가리 빨간 머리 찢어진 거 아니야. 끝. 안녕. 보고 뭘 느끼셨나요? 아, 다음 주부터 봉숭아학당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자, 마지막 참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계의 네. 리얼 연기파 문세윤 군의 주현, 오서방, 박영규 패러디 버전입니다. 네. 진짜 아저씨가 말이야 내가 사과 훔쳤잖아요. 왜 내가 말이야 내가 봤는데 왜 자꾸 발뺌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나하고 안 훔쳤어. 내가 이거 훔치려고 하려다가 좀 그래가지 안 훔쳤거든. 아 진짜 봤는데 자꾸 그러네. 아 진짜 말이야 확 고만 올릴까 보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자식아 어떻게 고발할래 자식아 어떻게 고발할래 자식아. 야 오서방 너 나의 이 우울한 심정을 네가 그냥 얼굴로 표현해봐 자식아. 미안하다. 아 멋지네. 아 진짜 이러면 고발해버릴 거야 진짜. 아 이거 뭐 고발해버릴 거야 진짜. 한 번만 봐주자, 자식아. 한 번만이야, 자식아. Just one. 네! 나날이 개인기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개그 콘서트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정말 제주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다음 네? 주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기 페스티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필아, 드디어 때가 되었다.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멋지게 웃겨보자. 아니, 되옵니다. 버필아, 제가 말로만 개그맨이었지 언제 한번 웃겨봤습니다. 버필아. 웃겼지. 자, 보십니까? 자, 우리 그 유명한 KBS 공채 13기 개그맨이 아니야. 버필아, 뭔가 보이죠? 뭔가 보이죠? 좋습니다.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유일한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라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불량식품을 사 먹으면서 보여줬다는 그 개인기.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불량식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생각나니 학교 문방구에서 팔던 10원에 내기하던 그 돌사탕. 오래 먹으면 입안 속에 찡겨요. 아, 정말 돌사탕도 있었지. 뽑기도 있었다. 설탕 이렇게 녹여가지고 베이킹파다 소다 딱 넣고 그러니까 딱 찍어서 기억자 딱 찍으면 딱 치면 애들이 막 이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침을 딱 묻혀가지고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그 드론 좀 먹었다는 그 뽑기. 그런 것도 있었지. 그리고 불량식품의 대명사는 아무래도 이게 아닐까. 연탄 구멍 속에 딱 넣어서 구워 먹었던 쫀쫀이. 정말로 대단했었다. 쫀쫀이. 아, 쫀쫀이 딱 뜨면 구멍이 딱 나서 한 입 이렇게 딱 베물면 꿀이 뚝 떨어졌어요. 사실은 설탕물인데 우리가 왜 이걸 꿀로 알았는지 몰라. 정말 대단하시죠. 그리고 빨대형 불량, 그 불량식품 크림 있었지. 아, 그 달나라에 착륙했던 우주선 이름하고 똑같았다는 그거. 인사는 빨대형. 정말로 특이한 사실. 몇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뽑아보면 너무너무나 맛있었어. 놀라운 사실은 색깔에 따라서, 불량식품은 색깔에 따라 맛이 결정된다는 거였어. 빨간색은 무조건 딸기 맛이야. 주황색은 무조건 오렌지 맛이다. 초록색은 무조건 성한 맛이야. 그렇잖아. 그리고 검은색은 초콜릿 맛. 그렇지. 맛은 똑같은데 식용색소 5, 6, 7, 8, 9 들어있을 뿐인데 어떻게 맛은 그렇게 똑같을까. 정말로 대단했었지. 네가 그렇게 불량식품을 혼자 먹으면서 있을 때 수업시간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명필 너 불량식품 먹었지 너 나와 이 녀석아. 네가 그렇게 불량식품을 좋아하니까 이가 썩 얼굴이 길어지는 거야. 얼굴이 길어지는 거야 하고 얘기하자. 네가 엉엉 울면서 집에 가서 엄마는 얼굴이 왜 이렇게 길어요. 엄마는 얼굴이 왜 이렇게 길어요 하고 얘기하자. 엄마가 깔깔깔 웃으며 우리 아들 얼굴이 누가 길다 그래. 혁필아 그러지 말고 엄마가 모자 사왔다 모자 쓰자. 턱끈을 메워주마 했더니 이렇게 메워줬다는 그렇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내가. 성냥개비. 성냥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냥개비. 김냥개비도 아니고 이양개비도 아니고 박냥개비도 아니고 성냥개비. 그렇습니다. 그 불 조심할 때 그 성냥. 그렇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성냥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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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신 거예요. 불량식품은 다 잊어버려. 자, 성냥개비. 보여줘. 성냥개비. 성냥개비. 성냥개비 포스터가 생각난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성냥개비. 왜 때려요? 딱 성냥인 줄 알았다. 버필아, 그거 말고 새로운 개그를 보여줘. 새로운 개그를 보여줘. 좋습니다.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정말로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 너무나 유명한 말 최후의 보루. 극장 선전용 애니메이션 그 영화 선전 버전으로 다시 보여주자. 책이다. 최후의 보루루루루루루루루루. 원래 극장 가면 예고편 할 때 이런 거 나오잖아. 안락한 의자자자자 넓은 주차장 장장장장. 정말로 대단하지. 보여줘 최후의 보루. 17대 1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7대 1. 15대 1도 아니고 16대 1도 아니고 17대 1. 그렇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 보여줬다는 그 개그 17대 1.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 학교 끝나고 교문에서 억슬렁거리고 있을 때 다른 학교인들 17명이 쳐들어왔었지. 그리고 네 어깨를 잡으면서 이 학교 장 좀 나오라 그래 하고 얘기했지. 네가 깔깔깔 웃으면서 얘기했다. 제가 이 학교 면장입니다. 응? 아, 면장이라니. 얼굴면 길장 면장입니다. 교장과 동급이지요 하고 딱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 속 지금 장난치는 거 하고 17명이 너하고 붙었지. 너가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고 턱으로 막 찍고 있을 때 코피를 흘리고 피의 혈투가 시작된 거야. 뒤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따라온다. 야 이 녀석들아. 17명은 도망가기 시작했어. 너 운 좋은 줄 알아. 다음에 두고 보자. 다음에 두고 보자 하면서 돌아가자. 네가 코피를 흘리면서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요. 차라리 이걸 봐요 하면서 보여줬다는 그 개그. 17대 1 보여드리겠습니다. 17대 1 피해 혈도 17대 1. 잘 오신 거예요. 성냥개비 잊어버려. 17대 1. 다 됐죠.
요즘 오빠가 몸이 안 좋아서 정말 미치겠다. 정말 병원 가야 되나? 진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 아니 병원 가면 왜 주사 맞기 전에 엉덩이 까는 줄 아나? 왜 주사 맞기 전에 엉덩이 까는데? 호박씨 까면 이상하잖아. 어? 저 혼자 엉덩이 짝짝이.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상하다 오빠. 그치? 근데 오빠야 어? 이 드라마에서 장나라가 왜 충청도 사투리 쓰는 줄 아나? 와 충청도 사투리 쓰는데. 네 연변 사투리 쓰면 이상하잖아. 아저씨는 참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희순아, 희순아, 어, 네 어제 TV 봤나? 어, 봤는데? 야, 3인조 은행강도 잡힌 거 봤나? 어, 봤다, 봤다, 봤다. 아, 근데 니 와, 사람들이 죄 지으면은 감방에 보내는지 않아? 와, 감방에 보내는데? 노래방에 보내면 이상하잖아. 어? 자, 오늘도 차인 노래방을 찾아주신 GS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GS 번호 1350번 돌아와요, 부산행이 선택해 GS 번호 렛츠고! 이상하잖아. 근데 오빠야, 와, 이 여자의 아름다움은 이 각선미에 있다고 그러는 줄 아나? 와, 각선미에 있다고 그러는데? 육체미에 있으면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어? 싸움할 때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 콧대 올리고 싸우면 이상하잖아. 내 코가 더 높아, 너? 왜 이래, 실리콘이야! 맞습니다. 예. 아 요즘 그 월드컵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온 나라만 떠들썩하니까 장나라도 떠들썩합니다. 예. 아이 처음부터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저녁에 날밤 깠습니다. 예. 몇 개나 깠습니까? 농담도 잘하십니다. 지난주 그나저나 그나저나 뭐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살살 무시라요. 내가 성재 같아 정말 꽉 물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니 말다 했습니까? 말다? 내가 엑스파일에 물드는 들어봤어도 말다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헛소리하는 거 보니까 냉수 먹고 속 차리십시오. 아이고. 속 차려 제가 살림을 차려봤어도 속은 아직 못 차려봤습니다. 아니 정박에 살림을 차리다니 그거 참 말입니까? 저란 말입니다. 농담도 잘하십니다. 지석씨 얼른 시집 가가지고서 살림 차리는 거의 소원 아닙니까? 이 사람 아니 왜 처녀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까? 비수를 안 꼽으면 하리수를 갖다 꼽습니까?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래도 지석씨 큰일 났습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햇빛이 아주 뜨거워가지고서 눈이 부셔서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 고참 잘 됐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소개시켜드릴 물건 알록달록 왕눈이 색안경 내갔습니다. 챙겨 주시라요. 어저 그 노출이 심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저 남자친구 있는 여성 동무들은 그저 아주 걱정되지 않습니까? 길이지요, 길이지요. 그런 동무들을 위해서 남성용 그 염는지는 못하게 실 그 이중창을 설치했더랬습니다. 아주. 이야, 이렇게만 보고 다니면 절대 견내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도 야. 앞에서 이렇게 돌아댕겨야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 경치비호 새로 돼가지고 소리 오래 쓰고 있으면 코가 주저앉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물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참 특이합니다. 예. 제가 그 심유를 기울여가지고 소리 만든 겁니다. 예. 이거 일명 변신용 색안경이 돼갔습니다. 오, 예, 코스튬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스튬을 입게 되니까 변신이 필요할 때 바로 변신이 돼갔습니다. 이야!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저 알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는 실증이 난다 싶으면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여름에 수은퇴할 때 그 여성용 가슴 가리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50만 명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여주시라요. 이야, 참말로. 아니, 근데 이건 속안이 너무 환히 비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저 그... 근데 딱 제가 보니까는 별로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께 사은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용입니다. 자, 여성용 사은품 바로 이곳에 돼갔습니다. 앞에 정말 보기 싫은 남자가 쓰는 이렇게 가려졌다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나다 커튼을 젖혀주시면 돼갔습니다.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하고 싶다. 바로 면사포로 번신 나갔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녀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어? 요즘 자기 몸이 너무 허약해 보이는 것 같아. 운동 좀 해라. 그래, 알았어. 응? 하나, 둘, 어? 자기야, 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쉬었다가 해. 이랬던 그녀가. 자기야, 어? 운동하자! 알았어. 자자! 하나, 둘, 무기합체! 하나, 둘, 셋!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어? 내가 내 친구들한테 자기 자랑 되게 많이 했다. 그래? 볼래? 우리 자기 정말 귀엽다. 깍쟁이. 아, 자기야, 근데 좀 아프다. 이랬던 그녀가. 자기야, 응? 내가 자기 자랑 되게 많이 했다. 볼래? 그래? 우리 자기 정말 귀엽다. 깍쟁이. 아! 아우, 아파. 아파.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어? 내가 전기 오르게 해줄게. 눈 감아봐. 그래? 잠깐만. 자, 응. 하나, 둘. 온다, 온다. 어때? 짜릿하다. 정말? 이랬던 그녀가. 자기야, 어? 내가 전기 오르게 해줄게. 눈 감아봐. 그래? 잠깐만. 어? 자기야, 잠깐만. 그래, 잠깐만. 자기야. 어? 고문 같은데? 아유, 기다려봐. 잠깐만. 금방 돼. 아니야, 자기야. 아유, 자기야. 자. 아니, 자기야. 자. 저기, 나 그만. 가자!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오늘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아이, 뭐야? 기분 좋아지는 전화? 오, 이거 괜찮은데? 몇 번이야? 응. 700-5-08. 와우! 700-5-08이 기분 전환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 정보는 무료입니다. 에이. 진짜 무료입니다. 에이. 진짜 무료입니다. 에이. 돈 받겠습니다. 에이. 1분당 50만 원 받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오늘 들은 욕 중에 가장 기분 나빴던 욕을 선택해 주세요. 1번, 김대희 재수없어. 2번, 네가 그렇지 뭐. 3번, 왜 사니 왜 사러. 4번, 김대희 구렛나루 그거 뭐냐. 그죠? 어? 그죠? 4번. 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예. 4번. 전부 다 선택했습니다. 뭐야, 4번만 선택했는데. 방청객 의견을 존중합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이 안정되는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좋다. 숲속의 새소리입니다. 뭐야, 닭도 새야? 아, 진짜. 이번엔 맑은 시냇물 소리입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상담원!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기분 좋아지는 전화라 그러더니, 예? 내가 기분 좋아지는 거요? 당신이 기분 좋아지는 거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다면 병파리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예. 눈을 감아주세요. 눈? 뭐가 보이죠? 방청객이 보이는데요? 꽉 감아주세요. 예. 당신은 지금 태평양에 떠 있는 아주 멋지고 무인도에 혼자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에요. 어, 근데 저기 저 혼자라서요. 좀 외로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까부터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다가가진 않아요. 아, 그분은 참 수줍음이 많은 분인가 봐요. 다가가고 있어요. 아, 용기를 냈네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조스요. 명복을 빕니다. 아, 나 진짜! 역사 스페셜 믿고
오거나 말거나 Korea is better.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 석굴암, 그리고 팔만대장경.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익점의 목화씨에도 비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재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속에 비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아, 역사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인류가 진화해 왔던 것처럼 말이죠. 아,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인류 진화의 역사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먼저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북경원인, 좋아요 거기까지예요. 아, 그 다음은 인간이에요. 아, 왜? 인간도 표현해 보려고요? 아, 그래요? 딱 좋아요. 괴물까지만 딱 좋아요. 아, 계속해서 인류는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인류 진화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 바로 호모 사피언스의 변형인 이 친구가 아닐까요? 호모 느끼언스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아, 눈썹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요. 아하, 쌍꺼풀이 대단하지요. 아하, 정말로 느끼한 건 실리콘이 100% 들어있고 아하,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일정한 소리에 일정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유후! 역사가 진화하듯 인류도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런 진화 속에서 인터뷰 도중에 정말 미안합니다. 제 아들 토마스가 난동을 부리고 있군요. 아, 이태선 밴드에 있는 곳이에요. 안 돼요, 토마스. 안 돼요. 기타 뺏기지 말아요. 기타를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기타 뺏기지 말아요. 기타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기타 뺏기지 말아요. 망가뜨릴지도 모른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 기타리스트 연기 정말 잘하지 않아요? 정말 잘하네요. 아까 녹화 전에 제가 토마스로 이런 부탁을 했더니 자신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막 사양을 하더라고요. 녹화 전에 화장실에 갔더니 혼자 빗자루를 들고 막 이런 연습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대단한 연기력이에요. 당신을 개콘 연기자로 임명합니다. 그건 그렇고 토마스 잠깐만 일로 와보겠어요. 토마스 아니 왜 자꾸만 기타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뭐라고? 유치원에 기타 장난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안 빌려준다고? 장난감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느끼함으로 뺏어주겠어요. 느끼함으로 어떻게? 내 속엔 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네가 내뱉는 숨결마다 하늘을 감동시켜 일곱 색깔 고운 무지개를 만들었는데 무지개가 사라져. 무지개가 사라진다고. 또 눈물이 나네. 사랑해. 사랑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역사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363년 공민왕 때 고려시대 학자 문익점은 목화씨를 원나라 때 이 붓대에 숨겨서 가져왔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문헌에 그렇게 써있죠.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고려시대 원나라 때 과연 붓은 어떤 종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때의 붓은요, 짐승의 털에 그냥 나무를 깎아 붙였습니다. 따라서 통이 안에 이렇게 통이 비어있지가 않고 원형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니 속이 들어있질 않은데 여기다 목화씨를 어떻게 숨겨 갖고 왔을까요? 정말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것은 바로 그냥 붓대가 아니라 뭔가 속에 비어있는 이 분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서요. 저는 오늘 멋지게 그 문익점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물을 주세요. 엄마, 아, 내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엄마. 아, 우리 고생만 한 우리 첫째 딸. 네, 엄마. 내가 죽거든. 항상 얘들 밥 줄 때 콩을 넣어라. 예, 엄마. 건강해야 돼. 예, 엄마.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낑겨서 고생만 하던 우리 둘째 딸. 엄마. 너는 너무 사치가 심해. 내가 죽어도 항상 달마다 적금을 넣어라. 네,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우리 귀여운 우리 막내 딸. 네, 엄마. 우리 귀여운 우리 막내 딸. 너는 항상 예미가 너무 안쓰러워. 네 밋밋한 가슴에 이 빵 좀 넣어라. 네. 빵 좀 딱 넣어. 너 때문에 우리가 안쓰러워. 뭐냐? 저는 왜 바보가 됐습니까? 그건 말이다. 네가 어렸을 때 번지 점프를 하는데 발에다 실을 묶어서 끊어져서 바보 됐다. 그럼 아버지는요? 나는 150m 번지 점프인데 200m짜리 줄을 매다 그쳐서 바보 됐지. 그럼 할아버지는요? 넌 밑에 물에서 배영하고 있는데 위에서 두 물체가 떨어지더라. 하나는 머리에 맞고 하나는 죽는 줄 알았지. 아버지 왜 그러냐?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 오늘 육교를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앞에 가던 아가씨의 엉덩이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런 버릇 없는 놈 같더니라고. 아무리 매너야 매짜도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아가씨 엉덩이 두 쪽을 확 잡을 수가 있냐. 이놈 두전일이네. 아이고 부럽다. 야 이놈 애들아, 애가 잘못했으면 따끔히 혼을 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그리고 대리 너희놈, 육교에서 추잡스럽게 여자 엉덩이나 건드린 너를 모범시민으로 임명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 아, 미치겠네, 이거 왜 안 찍히냐. 아이 바보 같은 놈, 이 사진이라는 건 노출이 중요하다, 노출. 아버님 뭐가 없냐? 자, 아버님, 노출이 좀 안 맞습니다. 노출. 노출해줄까? 네. 자, 잠깐. 민망하다. 아, 맛있겠다. 왜 안 먹냐? 너무 매워서 못 먹겠습니다. 에이, 바보 같은 놈. 매우면 이렇게 좀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먹으면 되지. 네, 애비 바보 같은 놈아. 이 애들은 매운 거 못 먹는다. 그래도 맵잖니. 안 맵겠지? 먹으러. 저기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먹기 싫습니다. 다시 발라줄게. 자. 좋아한다, 좋아한다. 사람들이 먹고 싶은가 봅니다. 너무 더워서 자꾸 아이스크림만 먹기로네. 근데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는 어땠을까? 스타맨한테 물어봐야겠다. 스타맨! 궁금해요, 스타맨!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말 많은 수다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우리 은빈양이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 수다맨 아저씨,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렇지. 어떤 걸 먹어야 시원해져요? 여름에 어떤 걸 먹어야 시원해지냐. 그렇다면 오늘 여름철 별미에 대해서 궁금한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여름철 별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요즘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을 찾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은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뜨거운 음식을 먹어가지고 여름을 이겨내셨거든요. 대표적인 여름철 별미로 사람들이 복날에 많이 찾는 삼계탕하고 열열탕이 있겠고요. 소고기에다가 고사리 숙주 대파를 넣어가지고 그런 열쾌한 육견도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미꾸라지 갈아가지고 된장하고 산초가루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이 추어탕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중에 별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장어 요리가 되게 스테미나 요리라고 그러는데요, 단백질하고 비타민 A가 많
사람들에게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이 되겠고요. 냉면의 경우에 사람들이 여름 음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 겨울에 먹던 겨울에 즐겨 먹던 음식이 냉면이었다고 그러고요. 여름철 과일로 넘어가 여름철 과일의 경우에는 수박 아직 안 끝났어요. 여름철 과일로는요 수박이라는 게 되고 이건 인조 작용이 도움을 주고 수분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피부에 좋은 딸기하고 달콤한 참외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됐나요? 아 그렇구나. 근데요 요즘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냉장고가 없던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어요. 아잉 가르쳐 주세요. 알았어요. 자 냉장고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느냐면요 겨울에 얼음을 모았다가 창고에 넣어가지고 여름에 끓여서 먹었는데 이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아 창고를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석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왕족들하고 벼사지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고요. 이 평민들은 꿈도 못 꿨기 때문에 계곡물에 발 담그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더위를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됐나요? 그렇구나. 그럼 여름도 아닌데 더울 땐 어떻게 해야 시원해져요? 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더울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뒤를 따라가가지고요 아이스케이크 이러면 좀 시원해질 거예요. 그럼 아가씨가 한을 낼 텐데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자가 한을 품은 온유월이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온유월 서리는 걱정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배탈난 사람이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린지 아십니까? 배탈난 사람이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립니까? 변기에 물만 추가하라 내린다. 아주 재밌군요.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덥다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식중독 걸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잘 때는 꼭 이불을 덮고 자세요. 안 그러면 배꼽에 바람 들어가요. 청년 백서 술 먹고 운전하는 법 때려잡기. 인간의 행동 양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돈 넣고 돈 먹기, 꽝 먹고 알 먹기, 밥 먹고 누워 자기. 하지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술 먹고 운전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핸들을 잡는 사람들이 연간 123%씩이나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오호 통제라.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그 파렴치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조청과 단골, 물엿과 엿기름, 버터와 쇼트링류가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차례찬 저 문 밖 어느 음주 검문서에서 음주 검문에 걸려 쇠고랑을 차고 그 경찰차에 딱 탄 뒤 내 자동차가 아니네 하게 내비둘 것인가? 청년 백서 술 먹고 운전하는 법 때려잡기. 제1장 음주가 꽃보다 아름다워. 내 친구 은치와는 이렇게 노래했던가. 음주가 꽃보다 아름다워. 네가 강남에서 술 깨나 먹고 운전 깨나 했다는 박취객이냐? 이런 건방진 녀석 아직도 내 술주정 맛을 보지 못한 게로구나.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 내가 너의 스페셜 안주가 되어줄게. 아줌마 여기 소주 잔 깨졌다니까요. 빨리 바꿔줘요. 곤두레 만드레 합체. 연결 동작으로 알아보자. 곤두레 아싸 합체. 단속반이다. 심심풀이 안주 오징어로 변신. 아이고 이렇게 큰 오징어가 다 있었나? 즐공 즐공 비사 해제 아싸. 하나 둘 셋 넷 청년 기조 모여라. 앞으로 끝. 빰빠밤빰 우로 박 원샷 리슨 여분 둘 하나 둘 셋 넷. 제 2장 걸렸을 때 발뺌하기. 술 먹다 걸렸을 때 과감하게 발뺌해라. 우와 깨가. 너 지금 내 차 받았지? 그럼 월급 받았겠어요? 너 음주운전 했잖아. 무면허 운전입니다. 셋 넷 이 싸가점 자식. 어 마고? 이 차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술을 먹고 운전해? 왜 때려요? 제정신이 아니네.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렇게 맞은 건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럼 널 맞아도 싼 놈으로 인정합니다. 제 3장 저승길로의 초대. 예, 성우야. 어, 살짝 부딪혔는데 괜찮겠지. 어, 내 몸이 여기 있는 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내 몸이 여기 있어. 어, 어, 일어나. 어, 아싸야, 아싸, 아싸, 슈, 아싸.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죽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믿을 수가 없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당신은 죽었어요! 거짓말! 날 때려봐요, 날 때려봐! 안 아파, 더 세게 때려봐, 더 세게 때려봐! 안 아파, 안 아파요, 더 세게! 아, 그만 아파. 넌 뭐야, 넌 뭐야, 이 자식아! 왜 때려요? 죽은 사람이 아니네. 죽은 사람이 아닌데 때린 걸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맞아도 싼 놈으로 인정합니다. 아싸! 하나, 둘, 셋, 넷! 형, 년, 백, 수! 술 먹고 운전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저승길로 가는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다니까요! 태그라! 태그반! 승순이 반가 반가 이리 와봐라. 승순아 널 위해 준비한 게 있다. 뭐야? 짠! 핸드폰 커플 액세서리다. 난 볼트 넌 너트. 이 볼트가 너트를 채워주지. 너의 빈 영혼을 내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구나. 승순아 우리의 사랑 합체! 어머 우리 입술도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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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오버하지 마. 승순아 안녕. 안녕. 네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선물 내가 갖고 왔어. 뭔데? 볼트하고 너트야. 이게 왜 내가 좋아해? 너 공고 나왔잖아. 잠깐. 화풀어 화풀어. 내가 재밌는 그 심리 테스트 해줄게. 휴대폰 벨소리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거든? 뭔데? 근데 일반 그냥 따르르랑 이런 벨소리를 그 선택한 사람들은 그냥 40대 이상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인기 가요나 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동물 울음소리, 막 이상한 사람 소리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래. 그래? 그래. 우리 승순이는 벨소리가 뭐야? 나 진동. 아, 진동은 아, 항상 뭔가를 느끼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육감적인 사람들이지. 진동. 아. 진동. 오. 진동. 오. 그럼 넌 뭐야? 나? 승순아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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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를 사랑해. 아이고. 같이 사랑스럽지. 사랑스럽지. 아이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다. 넌 싫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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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왜 그러니 승순아? 자기는 벨소리 뭐예요? 그냥 벨소리예요? 아니면은 팝송이에요? 아니면은 동물 울음소리예요? 난 램프다. 반짝반짝 램프. 어, 난 자기의 램프 요정이 되고 싶어. 주인님, 세 가지 소원만 말해보세요. 세 가지 소원. 나는 돈, 여자, 결혼. 아. 돈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네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인터넷에 떠도는 네 알몸을 공개하겠어. 어? 무슨 알몸? 네 알몸을 공개한다. 승순이 알몸! 민망하지, 민망하지, 민망하지. 승순아 삐지지 말고 우리 전국 노래자랑 나가기로 했잖아. 잘 안 되는 부분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그래.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답답해야 해 빠빠이야 둘 다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정말 화가 나 그 누구도 버릴 순 없어. 차라리 이럴 때 남자가 되고 싶어. 박성호입니다. 아, 월드컵이 얼마 전 개막되었죠. 저는 친구와 함께 우리나라 경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팀이 골을 넣으려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만 노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 노골이다.
계속되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홍명보 선수가 왼발로 멋진 강슛을 넣어서 골인에 성공시켰습니다. 왼발로! You're all that's left me to And when I love 네, 골도 하나 넣었고 우리 팀의 사기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말이야, 이 투지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투지로 해봐! I thought we get to the forever. 아, 열심히 땅을 흘리며 공을 쫓는 선수들에게 더욱더 힘을 내라고 응원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마침내 우리 팀이 속한 D조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 역시 다른 팀들은 우리 조에서 다 한 수 아래야 아래, 골 넣는 것도 한 수 아래야 아래. 우리 조 아래 아래 아래, 골 골 골 아래 아래 아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태극전사 11명에게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오빠! 경기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어 플레이, 바른 길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선생님. 그래. 한이야. 선생님. 한이는 언제나 정정당당 페어 플레이만 해요. 그래. 달려라. 달려라. 엄마, 엄마, 엄마. 아! 나엘이. 피구할 때 공 던지면 받지도 못하고 다리 사이로 빠지니 오다리 기집애. 차렷! 열중샷! 차렷! 아! 왜?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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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예요. 사람들이 절망 타요. 킥보드 변신!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손잡이! 빰빰빰빰 와! 킥보드네! 웨이브 점프! 와! 선생님! 이렇게 접으면 침대도 간편해요. 이렇게 접으면? 들어가. 뭐 하는 거야 그게? 돌려라! 돌려라! 돌려 사람을? 아야! 나 미쳐 돌아버리는 기집애. 선생님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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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한민국 응원단이에요! 이게 저구요. 너는 정말 온몸을 불사른다. 어? 불살랐으면 어떻게 맨날 나오겠어요? 이거 이서방이 그려준 거예요? 이서방이? 네. 재주 있네. 선생님! 예! 내가 바른 길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 한 번에 해변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연인들이 유치하게 둘이 자기 무슨 생각해? 자기랑 똑같은 생각 이러고 유치하고 노는 거요? 예. 내가 아주 꼴보기 싫어서 한마디 했지? 뭐라고요? 야, 이 자식들아!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왜 이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지긋지긋한 관절염아. 그러게, 김현수 왜 그런 걸 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누님 쌤.
저한테 왜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는지 아세요? 몰라. 이건 누님의 미모가 최고라는 뜻을 가리켰을 때 쓸 거고요. 이건 누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보면 그때 쓸 거고요. 그 다음 손가락은 누님을 괴롭히는 놈한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은 사랑의 정표, 반지의 안식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누님과의 미래를 약속할 때 쓸 거예요. 누님쌤. 누님쌤, 사랑의 목걸이를 준비했어요. 저 말고는 누님쌤 마음속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님쌤, 사랑의 꽃잎점을 칠까요?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잖아? 꽃잎이 하나 더 남았어요. 어디? 여기에. 사랑합니다. 누님쌤. 대세! 누님. 어우, 제대로 척추가 그냥 꽃. 선생님. 오, 그래. 요즘 전 선생님에 대한 사랑에 굶주려가지고요. 아무거나 다 먹고 다녀요. 그래? 믿기지 않으세요? 뭘 먹는데? 그럼 오늘은 선생님 앞에서 이 풍선을 먹으려고요. 어? 오야, 어머. 어머, 대야. 그래. 어머, 뭐. 아니, 학생이. 장이 길구나. 지금 오래. 어머, 오래 먹네. 아, 이게 맛있어? 응. 오. 이렇게 큰. 선생님. 어머니. 사랑을 주세요. 날 위해서 그렇게. 김대희 그만해. 이 꽃미남계 신화 창조자 같은 놈. 고맙다, 이 꽃미남계 지존아. 나 지난주에 녹화 끝나고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왔는데 그래도 한 5천 명이 쫓아오더라. 아니 왜? 네 얼굴 브로마이드로 가렸거든. 이태식 너 그거 아니? 뭐?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장 출입 금지자 명단에 훌리건들이랑 함께 네가 껴있더라. 아니 나는 왜? 네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축구 보겠니? 아참, 그리고 CF 관계자들이 말이야, 너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던데. 왜? 돈 떼먹고 도망갔다며. 지난주 녹화 끝나고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너 만나게 해달라고 24시간 기다리더라. 왜?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그리고 너 잘났으면 다냐고 따기 머리 소녀가 전해달래. 뭐라고? 따기 머리 소녀가 말이야, 나한테도 전해달라고 그러던데. 뭘? 우리 주제가 있지? 있지. 손에 손 잡고 우린 너무 완벽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웨이터 정준호가 부킹한 당신 떠나라. 그런 소리하고 자빠졌네.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저 월드컵 때요, 키 큰 상대방 선수가 헤딩 샷 하려고 그럴 때 그 헤딩을 저지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는 거요? 네. 일단 지단으로 변신! 헤딩을 한다! 헤딩을 딱 하려고 했을 때 헤딩을 한다! 저도 같이요! 딱 해가지고 딱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지진아! 야, 이거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 열심히 복수한 당신 멀리 떠나라. 뭔지 아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근데 그 저 새로 전학 온 진영이. 야. 진영이. 너. 너 졸았지? 나. 뭐야 너? 선생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 큰일 났어? 인정 좀 비켜봐요. 선생님 있잖아요. 내가 꿈에요. 월드컵 경기장에서요. 내가 대표로 응원하는데요. 사람들이 나보고 싹 도망갔잖아. 왜 도망가? 하도 우악스럽게 응원해서. 어떻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원, 투, 쓰리, 포. 야! 야야! 골이야! 넘어져도요. 제가 다시 일어나갖고 대차게 응원했잖아. 어떻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번에 제대로 도망가던데. 어떻게? 개미 특공대로 변신! 정정당당 고리여 따바다답다답다답다답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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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선생님, 어? 제가 자랑스럽죠? 뭐 자랑스러워? 들어갈게요. 그러시든가. 뭘 또 그러시든가야. 어? 뭐 내야 또. 그러시든가. 뭐야. 미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응? 왜? 얘 얼굴 이거 가면이에요? 아니야. 선생님, 지난번에 태식이가 선생님한테 편지해가지고 왜 감동받으셨잖아요. 그랬지. 저도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편지 준비했어요. 이서방이? 절 미워하지 마요. 제게 화내시는 모습도 전 바라만 볼 뿐이죠, 바보. 어머, 너도 나 좋아하고 있니? 미워, 바보예요. 그러시든가. 네가 왜 그러시든가를 네가 왜? 상투만 틀었지 천재인가 봐. 시끄러워, 들어가. 어떻게 생각을 이런 걸 왜 앞으로 하지 마. 선생님. 저기요. 축구는 정정당당 해야 되잖아요. 만지지 마세요. 저 옛날에요. 사실은 여자 축구 선수였거든요. 정말? 네. 근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 저기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상대방이 프리킥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저기 이장님 좀 도와줘봐요. 상대방이 이제 프리킥 하는 거예요. 쏜다. 쏜다. 슛! 아! 뭐야 그게? 보지도 않겠습니다. 듣지도 않겠습니다. 다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렸지? 그러니까. 난 소중하단 말이에요. 뭐야? 갈수록 해가 좀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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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아유, 또 머리가 왜 이래요? 아이고, 한풍님이 돼서 있었더만 얘. 머리가 말려 들어가십니다. 와, 바람 진짜 세대, 얘. 아, 그래요? 야. 이러니까 무슨 횃불 같다, 야.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천 원짜리 있습니까? 있지. 100장만 주이소. 100장? 100장은 뭐 하려고? 아, 내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 아, 안경 살려고? 성형수술 하려고, 예. 아니, 시력 떨어진 거랑 성형수술이랑 무슨 상관이요? 제가 점점 이뻐 보입니다. 성형수술 빨리 해라, 예, 빨리 해. 근데 좀 아프겠지, 예? 성형수술이? 성전환수술이, 예. 어? 아버지, 어딜 하나 기우시지, 예. 아유, 무섭다, 야, 무서워. 야, 싸가지! 아, 정말. 참. 이 키에, 이 얼굴에, 남자면, 윤정수냐? 뭐라고요? 윤정수 어땠어요? 브라고 아저씨는 이 키에, 이 얼굴에, 이 배면 임신 5개월인겨? 이게 진짜 막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목젖 튀어나온 거 확 티납니다. 나 지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울지 마. 못 느끼니까. 아이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네. 아니, 둘이 맨날 싸우다가 오늘 왜 그래요? 아버지, 그 이유냐. 우리는 그 유명한 KBS 공채 12기가 아니더냐. 수가, 보여줘라, 수가, 보여줘라, 보여줘라. 수가, 이리 와라, 수가. 너의 사랑의 강도를 보여줘라. 분위기 좋다, 수가. 이 여세를 몰라서 한 번 더 보여줘라. 수가. 우리 분이 더이네. 그렇지. 우리 분이 더이네. 한 번 더 보여줘라. 한 번 더 보여줘라. 네가 와. 내가 와. 네 때리는 줄 아나. 왜 때리는데? 때리지 않으면 사랑할 것 같아서 다. 뭐야, 들 수업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어? 선생님! 그러니까. 어, 그래. 오늘은 올바른 길, 그래서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사람이란 거, 이거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치면 그 끈기하고 인내심,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런 면에서 끈기하면 그 코알라가 아주 왔답니다. 아. 지리은빈의 코알라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르지. 한 100년 묵은 코알라는 얼마나 많이 나무에 붙어 있는지, 그저 여름철 송충이보다도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 300년, 200년씩은 묵어야, 아, 저거에 그저 에미딩에 땀띠 좀 만들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300년씩 묵은 코알라는 그 들러붙는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 건 운동선수들이 극기 훈련할 때 그저 모래주머니 대신 그 종아리 하나씩 차고 쓰리고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 끝나고 나면 다리가 아주 깨끗해집니다. 아주 그 매달려 있다가는 그 이파리인 줄 알고 그 뭘 이 다리털 있지 않습니까? 똑똑 다 띄워 먹습니다. 아주 그 그런 코알라가
500살을 묵을라 치면 이게 그 돈 빌려줬다가 그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해결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러붙을라 치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떨어져 가지고 배고프다 치면 머리털 다 뜯어먹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 안 죽고는 못 배깁니다. 그 코알라라는 거 이거 원래는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서는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저 멀리에 있는 그 말레이시아에 사는 코알라 같은 경우에는 지가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벽 색깔이 온통 파란색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말레이시아에 사는 코알라 룸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한 단계 높은 거라서 말레이시아 수도가 코알라 룸푸르가 되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없네. 어릴 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꽥꽥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참다 못해가지고 밖으로 길을 막고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소리는 전쟁 때문에 나는 사이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알라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하다가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코알라 병! 고생했어. 어? 오늘도 역시 재밌었어. 그...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남의 충고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충고를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그 옆에서 꽉 미주알 고주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참 때리는 놈보다 말리는 놈이 더 밉다. 맞아. 그런 얘기가 있어 예전에. 선생님 말씀에 이의 제기합니다. 대관절 때리는 놈보다 말리는 놈이 더 얄밉다. 굽시다. 그렇다면 이 땅의 1만 2천 권투 심판들은 모두 다 얄미운 사람들이란 말씀이십니까? 아. 땡! 원투 원투 아, 원투 아, 원투 아, 더 세게 때려! 아, 원투 원투 아, 욕하면서 때려줘! 이 거렁뱅이 원투 원투 아, 왜 말려요? 왜 말려요? 왜 말려요? 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리는 당신 미워할 거야! 이런단 말씀이십니까? 민족 방송! 대동! 대동전결! 구국의! 강철대오! 말린 놈! 정부는 싸움을 할 때 말리는 놈 대신 못 말리는 짱구를 투입하라!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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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깡패 상징제!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왜 장난으로 이렇게 눈싸움 하는 줄 아나? 왜? 혀로 싸움하면 이상하잖아. 정보는 사람들이 싸움할 때 왜? 야 이것저것 따지고 오면 어? 네가 잘못하기 많아. 왜 삿대질하는 줄 아나? 왜? 이것저것 싸워보는 네가 뭘 잘못한 거야?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 정보는 사람들이 싸울 때 왜 멱살 잡고 싸우는 줄 아나? 왜? 속살 잡고 싸우면 이상하지 않아. 야 인마 두 눈 똑바로 봐. 어? 네가 나보다 잘못한 나 자식이 뭐 있어? 자식이 어디 여린 놈이 일로 와라. 네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어? 결상 들었어. 그럼 왜 내고.